이 부분을 설정해 주려면 우선 반응형이 얘는요, 얘도 반응형은 지금 제대로 되진 않아요. 그죠? 반응형을 할건 없지만 제대로 되진 않죠. 그래서 이것도 우선은 옵션을 이용해서 이쪽에 옵션 가시면 얘한테 옵션 가시면 다시랑 이런 것도 나오게 작업 좀 해줄게요. 우선은 여기에 옵션을 보시면 오토플레이를 한번 플레이를 해줘야 되겠죠. 오토플레이 복사해서 인덱스에 가서 이쪽에다 놓으시면 되겠죠. 맨 밑에 가서 여기 슬리크 밑에다가 오토플레이든 트루 라고 작업해 주실 거고요. 쓰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복사한 다음에 쓰세요. 그 다음에 오토 플레이 스피드 이것도 저는 한 5초마다 작업해 줄 거니까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닷은 폴스가 되어 있는데 다시 필요해요. 다시 필요하니까 닷은 true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되셨죠?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볼게요. 나오나? 인덱스에다 작업해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면 오토플레이는 되죠. 오토플레이 되고 자세히 보면 화살표도 나와요. 여기 지금 화살표도 있어요. 여기 화살표가 보입니다. 저는 화살표가 하얀 색깔로 있긴 있어요. 그리고 닷도 여기 있는데 이것도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폰트 쓴 것처럼 폰트 얘가 쓰고 있는데 그거 설정 안 해줘서 그런 거죠. 그거 설정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도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 밑에 것만 살짝 한번 해주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슬리크 닷이라고 돼 있는데 슬리크 닷에 아로미 지금 0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크기값 같은 게 지금 여기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아마 이거는 얘네들이 그걸 넣어서 했을 거예요. 폰트어슨 파일 또 그것까지 넣어주게 되면 용량이 무겁긴 한데 이거 하나 해주기 위해서 그것까지 넣어주긴 좀 낭비긴 한데 한번 작동이 되나 볼까. 여기다가 솔릭이 있고 LI가 있죠. 얘네 20. 버튼이 있고 여기에 버튼이 있는데 그냥 넣어줍시다. 다 수정하기 귀찮네요. 귀찮으니까 넣어줄게. 그러면 요 파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폰트S에 요 파일이 있어야 얘네들이 나오게 되겠죠. 나오게 됐는데 이걸 그대로 넣게 되면 경로가 또 틀려지겠죠. 우리는 요 파일을 넣어야 되는데 경로가 좀 틀어질 거예요. 틀어질 건데 안 돼. 이러면 너무 무거워. 넣지 맙시다.
너무 이랬다 저랬다 했나? 넣지 말고 소스를 수정해서 작업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소스를 수정해줄 건데 아, 또 수정하기도 귀찮고 넣자니 그렇고 요거는 비포에 보면 뭐가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 점이 들어갔죠? 이렇게 여기 점이 들어갔네요. 이거를 제거해줘야 돼요. 제거해줘야 되는데 이게 외부 파일로 걸려있기 때문에 제거가 안 되죠. 슬릭 테마에 있어요. 테마를 우리가 좀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테마를 수정을 해줘야 돼요. 좀 번거로워요. 테마를 수정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외부 파일로 걸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수정해줘야 되는데 좀 번거롭죠. 그래도 이쪽을 다운받은 파일을 한번 테마를 열어보면 여기에서 슬릭의 테마 CSS를 여기다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여기에서 쭉 내려보시면 여기에 폰트페이스 설정되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또 에러도 나요. 무슨 에러가 나냐면 여기에 빨간색 에러 3개가 뜨죠. 파일을 못 찾는다고 에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폰트페이스의 폰트패밀리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지웠죠? 그 다음에 슬라이드에 로딩 해주는 거. 아, 필요 없어요. 이것도. 지워줄게요. 그러면 슬릭에 지금 얘네들은 버튼이죠? 요거, 넥스트 버튼. 얘는 정리가 이렇게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이렇게 놔두고, 왼쪽, 오른쪽 버튼은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됐죠? 컬러 트랜스퍼런트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것도 지워버릴게요. 웬만하면 필요 없는 거 지워버리고, 됐죠? 그 다음에, 포커스 됐을 때 이건 놔둬야 되고, 오퍼시티 놔둬야 되고, 비포에 보시면 40번째 가보면 폰트 패밀리 슬릭 되어 있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지워버릴 거고 네, 그거 지워버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때 저번에 우리 했던 거죠. 이거 25대 있는 거 이거 레프트 해서 요거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거 DIR 없애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슬릭 비포하다 컨텐츠 준 거 있죠. 컨텐츠 중간 일단 없애버려. 네, 다 없애. 다 없앱시다. 얘도 우선은 라이트를 25로만 해주고 어떻게 나올지 뭐 깨져가지고 안 나올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워버릴게요. 그냥 다 지워버릴 거야. 그래서 요것만 나온 거네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파일 드릴 거니까 제 거 그냥 쓰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답 부분도 지금 여기에 25 되어 있는 것도 이것도 0으로 바꿔서 수정을 해버릴 거고 이것만 수정하면 되나? LI는 뭐가 있나요? 이것도 이렇게 우선은 놔둬볼 거고요. 버튼 부분에는 LI의 버튼 얘도 우선은 놔두고 비퍼에 이것도 상관없고 이것도 없애버릴 거고 이건 제가 파일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거니까 이것도 없애버릴 거고 그래서 제가 막무가내로 지워버렸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선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들 보고하면 되세요. 저거를 제가 수정을 했으니까 테마 CSS를 좀 건드렸어요. 건드려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테마 CSS를 건드려서 확인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저는 얘를 다시 업로드 할 거예요. 이런 번거로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테마로 업로드해서 업로드 한 다음에 확인해 보면 네 다시 한번
강력 새로 고침을 할게요. 네, 싹다 없어졌네요. 이렇게 싹다 없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쪽에다가 배너의 답부분, 이쪽이 싹 없어진 거죠. 얘네들한테 없어졌는데, 위드값도 없어지고, 이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액티브 됐을 때 얘. 얘한테 색깔이 안 들어갔네요. 백그라운드가 없군요. 67. 67. 보고만 계세요, 이것도. 줄 테니까. 여기 위드값, 하이트값 있는데,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디지씨를 여기다가 검은색으로 넣어줄게요. 요거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 백그라운드를, 오케이. 이렇게 하면 나오네요. 그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보더, 레디우스를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50%당 넣어주면 동그랗게 됐죠. 좀 큰가요? 좀 크면 얘를 15 정도? 15 정도. 15 정도 해줄게. 하이트 값도 15 정도. 아, 요 정도 해주면 될것 같다. 이 정도. 그렇게 해주면 되고, 밑으로는 좀더 올라와야 되는데, 밑으로는 0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렇군요. 얘를 10 정도, 15 정도, 20 정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한테는 border radius를 50% 정도 해주고, width 값, height 값은 15 정도. 이 정도 해주시고, 바람은 20px.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 상태에서 액티브 됐을 때 색깔이 활성화된 게 티나야 되는데, 얘는 액티브 된 거. 슬리크 액티브라고 있네요. 슬리크 액티브라고 있기 때문에, 슬릭 액티브 어딨니? 여기에 액티브가 됐을 때니까 네, 요거네요. 요거 말고 다른 거 이거밖에 없네. 그러면은 LI에 액티브가 붙었을 때이기 때문에 LI에 슬릭 액티브가 붙었을 때예요. 평소에는 얘가 백그라운드 컬러가 RGBA가 0,0,0,0.5였다가 여기에서 LI에 지금 보면 LI에 슬릭 액티브가 붙거든요. 액티브가 붙으니까 LI에 슬릭 액티브가 붙으면 얘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1로 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걸 또 확인해 저장했으니까 다시 또 이쪽에 가서 테마를 지우고 다시 갖고 와서 강력 새로 고침을 해보면 오케이, 됐네요.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스를 제가 드릴 건데 어떻게 드리냐면 이거 그대로 가져가면 되니까요. 여기서 복사하시면 되겠죠. 복사해서 넣어놓으시면 돼요. 테마CSS 요거니까요. 여기서 복사해서 쓰세요. 그거까지 되신 분들은 쉴게요.